예, 안녕하세요. 지금 선형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벡터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행렬에 대해서 행렬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행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연산들이 있습니다. 그 연산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렬은 이제 영어로 이제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포함한 어떤 일련의 개체들을 행은 이제 영어로 row라고 얘기를 하고요. 열, 영어로 이제 colum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행과 열에 맞춰서 2차원 직사각형 모양으로 순서 있게 배열을 해서 이렇게 괄호로 묶은 것을 행렬,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행렬과 관련된 이제 용어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이제 제가 행렬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이제 두 가지 용어, 행과 열이 이제 주요한 어떤 용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가로줄을 이제 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행은 열의 개수가 차원인 어떤 하나의 벡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행 벡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열은 행렬의 세로줄입니다. 이게 세로줄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 행의 개수가 차원인 이런 어떤 열 벡터들이 각각의 열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차원의 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배열된 그러한 어떤 형태를 이제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어떤 행과 열이 만나면 특정한 어떤 원소와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이 행렬을 구성하는 요소를 이제 원소 혹은 성분, 이거 벡터에서도 뭐 원소 성분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썼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벡터도 행렬의 어떤 특히 스페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소문자로 IJ에서 이제 서브스크립트 여기 아래 첨자를 씁니다. 그래서 앞에 오는 거는 행의 번수, 그다음에 뒤에 오는 거는 열의 번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AIJ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I 번째 행, J 번째 열에 해당되는 원소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벡터를 얘기할 때도 차원을 얘기를 했어요. 벡터에서의 차원은 이제 원소의 개수 를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행렬도 결국은 이제 행렬이 얼만큼 큰지, 그즉 행렬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낸 정보가 이제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행렬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예, 아시다시피 행의 개수, 그다음에 열의 개수를 알면 기본적으로 원소의 개수가 얼만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은 이렇게 행의 개수 곱하기 열의 개수라는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벡터의 차원처럼 원소의 개수만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벡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만 알면 되지만 행렬 같은 경우에는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알아야지만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알아야 정확하게 행렬의 2차원상에서 어떤 직사각형의 모양이 어떤지를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렬의 차원은 행의 개수, 그다음 열의 개수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차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세 개의 행과 네 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는 행렬은 보통 뭐3 곱하기 4 행렬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보통 이제 3 by 4 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곱하기라는 용어 대신 3 by 4 행렬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와 같이 예를 들면 요 2라고 하는 어떤 원소는 3, 2. 왜냐면 세 번째 행, 두 번째 열에 해당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3, 2 성분이다. 보통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행렬의 차원은 기본적으로 행의 개수 곱하기 열의 개수, 그리고 읽을 때는 행의 개수 by 열의 개수 차원의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x4 행렬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아까도 이제 제가 행과 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3x4 행렬은 여기 보시면 하나의 행은
4차원의 행벡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차원의 행벡터가 3개가 겹쳐진 것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바의 4 행렬을 나타내는 하나의 어떤 방식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은 이렇게 행의 개수가 이제 3개니까 3차원짜리 열벡터가 몇 개? 예, 4개로 이루어진 그러한 어떤 4개를 모아놓은 것을 여기 3바의 4 행렬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4차원짜리 행벡터를 3개를 묶은 것이 3바의 4행렬, 혹은 3차원짜리 열벡터를 4개를 묶은 것을 또 3바의 4행렬의 어떤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행렬을 바라볼 때, 자, 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관점은 이 행렬은 이렇게 3차원짜리 열벡터가 4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의 묶음이다 라고 바라보는 어떤 뷰가 주로 저희가 이제 다루게 행렬을 바라볼 때 주로 보게 되는 어떤 뷰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행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성분을 나타낼 때 아니면은 i 번째 행 벡터를 표현할 때 아니면은 뭐 i 번째 열 벡터를 표현할 때에 대한 어떤 표현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a라는 행렬에 ij 하게 되면 요게 i 번째 행, j 번째 열에 해당되는 성분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a1,2 하게 되면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이기 때문에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에 해당되는 원소는 4가 되죠. 4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i 닷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 i 번째에 해당되는 행 벡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i 닷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바로 요두 번째 행에 해당되는 행 벡터인 0, 1, 0-3을 a2 닷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a 닷 i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요게 뒤에 오는 첨자가 이 열을 나타내는 거겠죠. 열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i 번째 열 벡터를 i 닷 a 닷 i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3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열 벡터겠죠. 그래서 세 번째 열 벡터에 해당되는 009를 지칭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행렬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행렬은 일단은 일단 뭐 영행렬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걸 이제 제로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널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영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성분이 다 0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어떤 행렬을 그냥 영행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방 행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하는데요. 스퀘어는 이제 정사각형을 스퀘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방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정사각형의 모양의 행렬을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2x2고요. 얘는 3x3 이 행렬이죠. 그래서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각각 2 혹은 3과 같이 다 이제 같은 그런 어떤 행렬이 바로 정방 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각 행렬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각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요 행렬의 대각 성분이라 주 대각 성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이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주대각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주대각선 상의 성분을 제외한 그 밖의 성분들이 모두 0인, 주대각선에 해당되는 성분을 제외한 이 나머지 부분들이 다 0인,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쭉 이윽게 되면, 예, 요게 이제 주대각선분들이 되는 건데요. 요 주대각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성분들이 다 0인 그런 어떤 정방 행렬을 대각 행렬, diagonal matrix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약간 이 책마다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대각 행렬을 굳이 이 정방 행렬로 이렇게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는 그런 어떤 책들도 많이 있긴 한데요. 일단은 저희 강의에서는 일단은 대각 행렬은 이 정방 행렬이다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강의자마다 약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는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대각 행렬을 정의하는 부분은 주 대각선상의 성분들을 제외한 그 밖의 성분들이 모두 0인 그런 어떤 정방 행렬을 대각 행렬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항등 행렬, 단위 행렬, identity matrix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identity matrix는 이렇게 i라고 하는 i의 bold face를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이제 보통 항등 행렬, 단위 행렬이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 대각 성분들이 모두 1이어야 돼요. 자, 여기 주 대각 성분들이 모두 1인 그러한 대각 행렬을 항등 행렬, 단위 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위 행렬은 다 이제 정방 행렬이고요. 이렇게 대각의 주 대각 성분들이 다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그런 어떤 행렬을 항등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 행렬이라는 것이 있어요. Triangular Matrix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주 대각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주 대각선을 기준으로 그 위쪽이 다 0이거나 주 대각선을 기준으로 이 아래쪽에 있는 성분들이 다 0인 그러한 정방 행렬을 삼각 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요주 대각선을 기준으로 이제 위쪽에 있는 파트가 0인 그러한 이러한 어떤 삼각 행렬을 하 삼각 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Lower Triangular Matrix, 즉요주 대각 성분을 기준으로 요 아래쪽에는 성분이 다 어떤 뭐 0보다 큰 크거나 같뭐 0이 아닌 값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쪽이 다 0인 경우, 즉 아래쪽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어떤 삼각 행렬을 하 삼각 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면에 주 대각 성분을 기준으로 요 아래쪽에 있는 곳은 다 0이고 위쪽에 이렇게 뭐 0이 아닌 성분들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삼각 행렬을 상삼각행렬, upper triangular matrix,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행렬의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간단하게 행렬 연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벡터에서 살펴봤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첫 번째로는 두 행렬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기본적으로 차원이 같아야 돼요. 차원이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일단 같아야 됩니다. 일단은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차원에 있는 행렬들을 같은 꼴의 행렬이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같은 꼴의 두 행렬에 대응되는 원소, 즉 A의 i번째 행과 j번째 열에 해당되는 원소와 B의 i번째 행과 j번째 열에 해당되는 원소가 다 같을 때, 그게 모든 행, 모든 열에 대해서 다 같을 때, 즉 대응되는 원소가 다 같을 때는 두 행렬이 서로 같다, 상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퀄 표시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행렬에다가 스칼라를 이렇게 곱하는 스칼레 배를 하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벡터 연산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 벡터를 구성하는 각 원소에다가 곱해지는 스칼라를 다 곱하는 그런 연산을 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행렬에다가도 이 스칼라를 곱하게 되면 그 행렬을 구성하는 모든 원소를 다 K배를 해주는 그런 어떤 결과물이 결국은 행렬의 스칼라 곱에 해당되는 연산의 결과물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행렬 AB가 같은 꼴이고 만약에 스칼라 S와 스칼라 T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스칼라 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산들을 생각해 보면 아래와 같은 어떤 세 가지의 성질들이 만족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덧셈과 뺄셈에 대한 연산들도 정의했던 거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벡터에서도 마찬가지로 덧셈, 뺄셈 정의했죠. 예, 행렬에 대해서도 덧셈, 뺄셈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덧셈과 뺄셈, 벡터와 같은 경우도 덧셈과 뺄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차원에 대해서 같은 차원에 해당되는 두 벡터 간의 덧셈과 뺄셈이 정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렬도 마찬가지예요. 행렬도 기본적으로 같은 차원의 행렬에 대해서만 덧셈과 뺄셈 연산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행렬 A와 B에 대해서 A의 차원과 B의 차원이 같으면 같은 그 덧셈과 뺄셈 연산은 행렬의 같은 위치에 해당되는 원소들을 더하거나 뺌으로써 그 연산이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매트릭스는 지금 3x4 행렬이고 B라는 매트릭스 마찬가지로 3x4 행렬입니다. 자, 이랬을 때 A 더하기 B라고 하는 연산은 기본적으로 대응되는 원소들을 더한 결과물이 결국은 A 더하기 B 혹은 A 빼기 B는 A의 원소와 그에 대응되는 B의 원소를 뺐을 때 이랬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A 빼기 B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A 더하기 B는 이와 같이 다시 3x4 행렬이 나오게 되고요. 뭐 간단하게 보시면 예를 들면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에 해당되는 이 원소 13은 어떻게 나오느냐? 자,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에 해당되는 A의 원소는 7이고요. B의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에 해당되는 원소는 6이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13이 나오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3,4에 해당되는 예, 세 번째 행, 네 번째 열에 해당되는 원소. 자, 그 다음에 그에 대응되는 B의 원소는 11이 되고요. 요두 개를 더해주면 1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같은 차원의 행렬에 대해서 이 대응되는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하는 것이 A 더하기 B가 됩니다. A 빼기 B는 마찬가지로 그 대응되는 원소들을 빼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여기 1,1에 해당되는 원소는 기본적으로 A 빼기 B이기 때문에 A의 1,1에 해당되는 원소인 0과 0에서 2를 빼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2,4를 볼까요? 2,4는 여기 마이너스 4가 나왔는데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 2,4에 해당되는 원소인 1에서 B의 2,4에 해당되는 원소의 5인 즉 1에서 5를 빼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대응되는 원소에서 앞에 A에 해당되는 원소에서 B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원소를 빼줘서 그 결과물을 정리를 하면 A 빼기 B라고 하는 그 연산의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행렬의 덧셈 같은 경우는요, 교환 법칙,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덧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순서로 더해주든 뭐 전혀 순서가 상관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0 행렬과 같은 꼴의 행렬에 대해서는 0 더하기 A 혹은 A 더하기 0은 그냥 A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A에다가 이제 A라는 행렬에다가 스칼라 마이너스 1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라는 행렬을 더해주게 되면 당연히 0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응되는 연산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다음에 그걸 더해줬으니까 당연히 0이 나올 겁니다.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행렬의 덧셈과 스칼라 곱두 개를 고려한 어떤 그 연산들의 성질들은 자, 우리가 이제 아마 이거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이거 쉽게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덧셈, 행렬의 덧셈 연산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환 법칙, 그 다음에 결합 법칙들이 다 성립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칼라 곱과 이렇게 덧셈과 뺄셈 이렇게 연계돼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러한 어떤 성질들이 만족한다라는 거 쉽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의 이제 곱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행렬의 곱셈은 기본적으로 앞에 그 예를 들면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을 곱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행렬의 이 곱셈 연산은 정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A의 열의 개수와 B의 행의 개수가 같은 경우에 대해서만 곱셈 연산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간단하게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1 by n 행렬, 즉 n 차원의 행 벡터가 되겠죠. 예, n 차원의 행 벡터는 1 by n 행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 차원의 열 벡터는 n by 1 행렬과 같습니다.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렬의 기본적인 곱셈은 앞에 나오는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나오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바로 이제 앞에 곱해지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1이고
뒤에 곱해지는 열의 개수가 1인 그러한 어떤 두 개의 행벡터와 열벡터의 곱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1 by n 행렬, 그 다음에 n by 1 행렬이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행렬의 곱셈 연산의 정의가 되는 상황에 부합합니다. 예, 그쵸? 뒤에 나오는 열의 개수와 앞에 곱해지는 행의 개수,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기 때문이죠. 자, 이랬을 때, 이런 n차원의 행 벡터와 n차원의 열 벡터의 곱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렇게 A1 곱하기 B1 더하기 A2 곱하기 B2 쭉 더합니다. 이걸 쭉 더해서 AN 곱하기 BN. 자, 이런 것들을 각각의 대응되는 원소들. 왜냐하면 A의 열의 개수와 B의 핵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지는 어떤 대응되는 어떤 개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되는 것끼리 쭉 곱해서 쭉 더해줌으로써 요 A 곱하기 B라고 하는 요 두 개의 행벡터와 열벡터의 곱의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마치 A라는 어떤 행렬을 이렇게 전치 연산을 취한 다음에 그러면 같은 두 개의 N차원의 열벡터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거를 내적한 그 결과물과 사실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1 by N차원의 행벡터 곱하기 N차원의 열벡터 두 개의 곱은 마치 A라는 N차원의 행벡터의 전체 연산을 취한 어떤 열벡터와 N차원 열벡터 두 개의 N차원 열벡터의 내적과 같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확장을 해서 앞에 곱해지는 행렬이 일단은 M개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M by N 행렬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뒤에 곱해지는 행렬은 N by 1 행렬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벡터죠. 자, A는 행렬이고 M by N 행렬이고 뒤에 오는 B는 이제 열벡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오는 A라는 행렬은 기본적으로 M개의 열벡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뒤에다가 이제 B를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되었던 것처럼 1 by n 행렬의 n차원 행벡터와 n차원 열벡터를 곱했을 때는 이렇게 하나의 스칼라 값이 나오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행과 b를 곱해서 첫 번째 해당되는 스칼라 값을 얻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벡터와 b를 곱해서 두 번째 a, b의 어떤 결과물의 두 번째 엘리먼트에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스칼라 값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n번째 행벡터와 b를 곱해서 요 a, b의 마지막 어떤 그 값의 어떤 그 스칼라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물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이게 m by 1 행렬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1 by n 행렬 곱하기 n by 1 행렬의 결과물은 1 by 1 행렬이라서 하나의 스칼라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m by n 행렬에다가 n by 1 행렬을 곱하게 되면 일단은 이게 앞에 n과 뒤에 오는 n이 이제 같아야 되겠죠. 이때 곱셈 연산이 정의가 되는 거고요. 이 결과물은 뭐다? m by 1 행렬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확장하게 되면 자 m by n 행렬과 n by n 행렬을 곱셈을 하게 되면 이 결과물은 어떻게 될까요? 예, m by l 행렬이 됩니다.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곱해지는 a 행렬은 기본적으로 n 차원의 행 벡터들이 m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곱해지는 행렬은 요 n 차원의 열 벡터들이 l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바 같이 앞에는 행벡터고요. 뒤에 곱해지는 행렬되는 이제 열벡터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방금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 A라는 행렬에다가 하나의 열벡터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A의 각각의 행에다가 B를 곱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 행의 개수만큼에 해당되는 열벡터가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는 행벡터가 이렇게 M개가 있고 자, 첫 번째 B1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A1과 B1을 곱한 거
A2와 B1을 곱하고 AM과 B1을 곱한 것이 지금 AB이라고 하는 곱셈의 첫 번째 열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결과물의 열벡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B2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B2의 이 열벡터와 자 A1을 곱한 게 첫 번째 원소가 될 것이고 A2와 B2를 곱한 것이 두 번째 원소가 될 것이고 AM과 B2를 곱한 것이 마지막 두 번째 열의 마지막 원소가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쭉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그 AB라고 하는 행렬의 결과물에 마지막 열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A1 곱하기 BL, 그 다음에 A2 곱하기 BL, 그 다음에 AM 곱하기 BL 이렇게 한 스칼라들이 쭉 나온 그 M 차원의 열벡터가 마지막 AB라는 행렬의 마지막 열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즉 M by N 행렬과 N by L 행렬을 곱셈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결과물에 P번째 행, Q번째 해당되는 성분은 A의 P번째 행벡터와 B의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Q번째 열벡터의 곱셈에 의해서 나온 스칼라 값이 바로 P,Q 성분이 바로 P,Q 성분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A 곱하기 B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 자, 앞에 곱해지는 거는 이제 행벡터를 보는 거고요. 뒤에 곱해지는 거는 열벡터를 보는 겁니다. 일단은 먼저 곱셈을 논하기 앞서서 이게 이제 곱셈 연산이 정의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곱셈 연산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자, 얘는 뭐가 되죠? 얘는 2 by 3행렬이고요. B는 어떻게 됩니까? 2 by 2행렬이죠. 앞에 거는 A는 2 by 2행렬이고 D는 어떻게 되죠? 2 by 3행렬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두 개 행, 세 개 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앞에 열의 개수와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2로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곱셈 연산이 정의가 되고요. 이 결과물은 어떻게 된다? 예, 2 by 3행렬이 결과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우리가 이제 곱셈을 정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 곱해지는 행렬은 행벡터 기준으로 보시고 뒤에 곱해지는 행렬은 이제 열벡터 기준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벡터들을 곱한 것이 결국 AB라고 하는 행렬의 원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들면 마이너스 1, 2가 되고요. 1, 1. 이제 앞에 곱해지는 건 A고요. 뒤에 곱해지는 건 3, 2, 그 다음에 1, 3, 그 다음에 0, 5입니다. 자, 그러면 자 AB의 1,1에 해당되는 원소는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을 곱한 결과물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마이너스 3 더하기 2는 4, 그래서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에 해당되는 거는 A의 첫 번째 행 벡터와 B의 두 번째 열 벡터를 곱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2, 3은 6, 그래서 5가 됩니다. 자, 동일하게 얘는 0 더하기 2, 5, 10 해서 1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에 AB의 2,1의 원소는 A의 두 번째 행과 B의 첫 번째 열을 곱한 결과물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예, 맞습니다. 3 더하기 2가 되니까 5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1 더하기 3이 되니까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0 더하기 5가 되니까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A, B 행렬은 A와 B를 곱한 행렬은 기본적으로 2 by 3 행렬이 되고요. 이미 보셨다시피 이제 2 by 3 행렬이고 1, 5, 10, 5, 4, 5와 같은 어떤 결과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행렬의 어떤 곱셈과 관련된 성질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행렬의 곱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앞에 곱해지는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기본적으로 이 곱 연산이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곱의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자, A, B, C를 이제 곱한 거는 자, 뒤에를 곱한 다음에 앞에 A 이 결과물에다가 앞에다가 A를 곱해 주는 거나
아니면 AB를 먼저 계산하고 그 위에 C를 곱해준 거나 일단은 값은 같습니다. 예, 순서가 바뀌지 않는 한 일단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배 법칙도 성립이 되고요. 이렇게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되지만 교환은 안 됩니다. 예, 교환했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AB를 곱한 A 곱하기 B는 기본적으로 이 곱연산이 정의된다는 얘기는 A의 열의 개수와 B의 행의 개수가 같다는 얘기인데 이걸 바꿨을 때 AB를 바꿨을 때 B 곱하기 A는 그 곱연산 자체가 정의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제 착안을 하셔서 일단은 교환 법칙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분배 법칙들은 다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곱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질들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치연산이에요. 전치연산. 우리가 이제 벡터를 얘기할 때도 같은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행과 열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연산을 이제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연산, 전치연산으로 정의를 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렬도 전치연산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행과 열을 서로 바꾼 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 보셔.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바이 2행렬이에요. 근데 행과 열을 바꾼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차원 자체가 얘는 3바이 2가 2바이 3행렬로 바꾸게 되죠. 왜냐면 행과 열이 바뀌게 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2바이 3행렬이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열이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전치연산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 3,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이, A의 두 번째 열이, 이거를 전치연산을 취하게 되면 행벡터로 바꾸게 되겠죠. 그래서 2, 4, 6. 이와 같이 행과 열이 바뀌는 연산을 전치연산이라고 얘기하고 그 결과물을 전치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칭행렬이에요. 대칭행렬. 대칭성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전치연산과 연관돼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어떤 A라는 행렬이 있고 A의 전치연산을 취한 결과물이 있을 때 A트랜스포즈와 A가 같다면 이 같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맞습니다.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행과 열을 바꿨을 때도 같은 차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대칭행렬의 정의는 A트랜스포즈와 A가 같은 정방행렬에 대해서만 정방행렬인 경우에 이를 대칭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칭행렬과 관련된 몇 가지 성질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행렬에다가 전치연산을 취했다가 다시 여기에다 전치연산을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행과 열을 바꿨다가 다시 또 행과 열을 또 바꿔. 그럼 어떻게 되죠? 원래 행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A와 B를 더한 거에다가 전치연산을 취한 거는 각각의 행렬에다가 전치연산을 취한 후에 더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A 빼기 B에다가 전치연산을 취한 거는 A의 전치연산, 그 다음에 B를 전치연산을 취한 다음에 A에서 B를 빼주는 그런 결과물과 같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쓰이는 성질이 바로 이제 요거예요, 요거. 예. A 곱하기 B를 한 거에 이 전치연산을 취하게 되면, 뭐와 같냐면, 예, 여기 B 트랜스포즈와, 그 다음에 A 트랜스포즈. 예, 여기 AB가 바뀌죠.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A 트랜스포즈 곱하기 B 트랜스포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과 열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의 전치연산을 한 거는 뒤에 곱해진 행렬의 전치연산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A 앞에 곱해진 행렬의 전치연산을 한 거를 뒤에다 곱해줬을 때그두 개의 결과물이 같게 됩니다. 예, 이것으로서 저희가 이 오늘 간단하게 이 벡터, 그 다음에 이제 행렬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시 정리를 드리면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 2차원 직사각형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 배열 원소를 이제 배열을 한 그런 어떤 형태의 자료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차원 배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렬들의 어떤 뭐 종류들, 뭐 영행렬, 뭐 항등행렬, 대칭행렬 등등과 같은 여러 가지 행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산들을 같이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행렬의 덧셈, 차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같은 차원에 해당되는 어떤 행렬들에 대해서 덧셈과 뺄셈이라고 하는 연산들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곱셈 연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살펴보았는데요. 곱셈 연산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앞에 곱해지는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을 경우에만 일단은 곱셈이라는 연산이 정의가 된다. 예, 요점좀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전치연산이라고 하는 행과 열을 바꾸는 연산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번 시간 여러분들 행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